안녕하십니까. 유해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지구 온난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이죠?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이 책자가, 지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다. 너무 준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결정적인 1.5도씨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도씨가 지나면 막 가라앉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제일 먼저 가라앉는 데가 새만금 지역이고, 남해안 지역이고, 그죠?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저지대가 가라앉으니까요. 저지대에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콩, 필리핀, 뭐,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중국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저지대입니다. 중국의, 홍콩부터 시작해서 샹하이, 이렇게 해서 사우스 차이나, 남쪽 차이나들, 그죠? 거의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오염, 저희가, 한계에 다다랐다. 지구온난화는 결정적인 1.5도씨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 정한 1.5도씨 위더 높아지면 안 된다. 1.5도씨 한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익스트림 히트 아주 그 고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물 많이 마시고 스테이 쿨 그죠? 시원한 곳에 가서 몸을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2023년에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이미 1.49도씨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1.5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씨가 도달하면은 전 세계가 가장 뭐 문제가 있는 게 기후 변화가 그죠? 더워지기 때문에 사과도 이제 뭐 대구 사과가 아니라 저 위에 충청도 사과 이렇게 올라가듯이 뿐만 아니라 열대 지방이 점점 많아지고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미국은 그죠? 미국은 이제 열대 지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주 더운 그죠? 더운 나라에 속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에 모든 국가가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을 했죠. 그러면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평균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미만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패널이 IPCC죠. IPCC가 1.3일에 가깝다고 그 당시에 제안을 했는데, 1.5도까지 가면 안 돼. 더 높아지면 안 돼. 했는데, 거의 이제 1.5도씨까지 갔다. 올해 지금 현재가, 그죠? 2024년이죠. 이산화탄소 수준과 기온은 18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증가했기 때문에, 표준 기온 수준이 이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결된 기록을 보면은, 기록도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복잡한 것을 여기 읽어보시고, 2023년까지, 그죠? 2023년까지 CO2 수치는 1700년 이전 기준선보다 100만 분의 142만큼 증가하여 인간이 유발한 온난화가 1.49도씨에 도달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는 거의 1.5도씨까지 갔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고 점점 더 많은 폭풍우가 올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날 것이며 그 굉장한 그뿐만 아니라 그죠? 비도 적게 와요. 그래서 모든 문제 특히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상승해서요, 땅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가 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 그죠? 오늘은 지구온난화 결정적인 1.5도씨까지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CO2를 덜 발생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지구온난화 1.5도씨가 높아지면 여러 나라에서, 그죠? 굉장히 많은 해안가들이, 해변이 가라앉아요. Submerging 한다고 그러는데, Submerging하고 가라앉아요. 저지대에. 특히 그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데는 이미 자카르타를 버리고, 왜냐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미 수도를 그죠 이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1.5도씨가 되지 않도록, 1.5도씨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